23만 3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코마케팅입니다. 에코마케팅은 는 동사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국내 1위 온라인 광고 대행사로 2003년 3월 설립되어 2016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됨 종속회사 데일리앤코는 DEC 주력 전자상거래업체로 자사 브랜드 클럽, 몽제, 티타드의 성공을 통해 DEC 업계를 선도하고 있음. 2020년부터는 마케팅 역량과 자사 브랜드 성공 역량의 결합을 통해 잠재력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성장시키는 비즈니스 부스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3년 3월 TNT 커뮤니케이션으로 설립되어 2004년 9월 현 상호로 변경. 시스템 컨설팅 및 이메일 마케팅 대행 사업을 영위 중임. 대시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주 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콘텐츠 제작, 고객 타겟팅 등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대시 2013년 글로벌 마케팅 팀을 신설하여 태국, 미국, 캐나다 등 다수의 국가에 진출하였으며 2014년에는 차이나 마케팅 팀을 신설하는 등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재무 대시 화장품 및 생활용품 비디오 커머스 부문의 역성장에도 디지털 광고 부문의 취급고가 확대된 가운데 요가복 판매 호조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유원가 구조 저하에도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주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안정적으로 디지털 광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에슬레저 시장 내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요가복 판매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1월 4일 기준 장마감 에코마케팅의 시가총액은 4,49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에코마케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7위입니다. 에코마케팅의 상장 주식수는 3,236만 8,029주입니다. 에코마케팅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에코마케팅의 퍼은 11.00배이고 추정 퍼은 9.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5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9.6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4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88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4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64원이고 추정 EPS는 1,468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35배, 5,90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80이며 목표 주가는 2만 6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78번지억 원, 589억 원, 40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34번지억 원, 548억 원, 271억 원입니다. 에코마케팅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5번지 41%이고 유보율은 4,717.1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55.98이며 전일 대비해서 37.30 더하기 1.6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3.67이며 전일 대비해서 8.72 더하기 1.2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마케팅의 2023년 1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500원보다 4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1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마케팅의 종가는 13,900원이며 주가가 에코마케팅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코마케팅의 종가는 13,900원이며 주가가 에코마케팅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에코마케팅은 거래량 33,81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6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 증권에서 6,017주, 키움 증권에서 4,700신한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614주, NH투자증권에서 3,227주, 삼성에서 2,70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6,118주, 모건스탠리에서 5,528주, 한국증권에서 5,424주, 키움증권에서 2,19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95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만 1,500가 흔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6만 6,700가 흔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에코마케팅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